네, 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그야말로 급등했습니다. 제롬 파월이 이제는 금리 속도 조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고요. 저금리 기조에서 가장 유리한 나스닥 지수가 무려 4% 넘게 올랐습니다. 자, 한국의 수급 상황은 어땠을까요? 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겠습니다.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어제 우리 시장에서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섹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동부건설부터 확인해볼까요? 동부건설은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8조 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수주잔고를 쌓았다는 소식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오픈베이스인데요. 사우디의 데이터 인공지능 부총괄이 방한하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9%대 강세 보였습니다. 어제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리고 서울에는 첫눈이 관측되면서 도시가스 기업들이 움직였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경동 도시가스가 4% 대 오름세 보였고요. 다음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최근 리튬 가격 상승에 따라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스트 소프트인데요. 사이버 보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 특징주 만나보셨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 특징주들을 보면은 개별 이슈들이 다 작용을 하고 있고 어떤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그렇죠? 계절적인 수혜주인 경동 도시가스도 눈에 띄고요. 뭐 가스 가격 계속 오를 것이다. 네, 그렇죠. 유럽 이슈도 있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아, 대표님께서는 시간의 거래 특징주 가운데에서 탑픽을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네, 이스트 소프트. 네, 꼽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 계속 그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뭐 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도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전일 이제 국정원에서 민간 기업과 사이버 안보 협력 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뭐 민관이 이제 사이버 위협을 위협 정보나 기술 공유하고 그다음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센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층에서는 뭐 국정원이나 과기부 그다음에 국방부 등이 이제 참여를 하고 민간에서는 안랩, 이스트 시큐리티, 그다음에 S2W 같은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보안 관련된 회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 이제 이스트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스트 소프트가 지분율을 80% 정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이제 그런 회사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국정원 관련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에 참여를 한다라는 게 향후에 이런 뭐 성장 보안 관련된 부분의 성장성이나 이런 또 인식 변화에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뭐 AI나 메타버스 관련돼서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뭐 주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세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투자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과기부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제 미래 경쟁력을 위한 국가 핵심 사업으로 이제 정하면서 메타버스를 육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관련된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는 과기부에서 주최한 제4차 AI 연구개발 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승팀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앞에 2차 대회, 3차 대회도 전부 다 1등 우승을 할 만큼 그만큼 이제 AI 관련된 뭐 기술력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버추얼 휴먼 이제 인간인 이제 백하나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뭐 가상인간 관련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과의 이제 협력 강화를 통해서 관련된 이제 매출도 조금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난 6월 달을 저점으로 이제 뭐 조금 옆으로 계속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거의 뭐 L자 스타일의 지금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뭐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뭐 전일 종가인 9,700원대에서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1,500원. 그다음에 손절은 8,000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자, 지금 이 종목도 차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준비가 돼 있다면 HTS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대표님께서 횡보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신호를 어디서 받아들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가장 매물벽이 두꺼운
9,700원대에서 6개월 연속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지난 11월 8일 날 또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이 터졌지만 네. 또 윗꼬리를 쭉 길게 닿은 흔적이 네, 보이시죠. 그렇죠. 네. 아마 저때 뭔가 물량을 소화한 이후에 더욱 뭔가 거래량도 줄고 거래량도 적고 특별한 트리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지금 횡보가 끝났다라는 신호를 네, 뭐 횡보가 끝났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어느 정도 횡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서 연말, 그런 신호가 그러니까, 보이시나요? 네, 일단 지금 3분기 자체가 네. 어차피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 실적이 가장 나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연말이 들수록 이제 연말에 또 이제 자금이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4분기 실적이 아마 계속 제일 호조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AI나 이런 쪽에 관련돼서 뭐 전체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그렇지만 어차피 이제 금리 상황이 조금 안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성장주 중심으로 좀 더 매기가 붙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 3분기 실적까지는 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 실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흑자 전환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일단 지금 뭐 AI 관련돼서 투자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공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매출액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소폭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관련된 투자가 증가하면서 영업 적자로 전환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으로 보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은 분명히 실적 측면에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 선제적인 이제 투자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나 관련된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면 뭐 지금 올해 내내 지금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올 하반기 4분기 아니면 내년 정도에는 그 관련된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스트소프트 시간의 거래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이 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2차전지 업체들의 수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차전지 기업들을 꾸준하게 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WCP는 13일 연속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관련주죠. ST큐브도 12일 연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LNF인데요. 2차전지 시장 확대에 양극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네옴시티 사업 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철도 관련해서 현대로템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여행 관련주로는 외국인은 롯데 관광 개발에 주목을 한 모습입니다. 일본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북해도 단독 전 세계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도 체크해 보시죠. 먼저 편의점 관련주인 GS 리테일이 눈에 띄는데요. 내년에 편의점 부분에서의 이익 확대와 또 커머스 부분의 적자 축소로 매수 관점의 리포트가 나왔다는 점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 관련해서는 DLENC도 12거래일 연속 담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주목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로는 원익 QNC가 7일 연속 수급이 포착이 된 모습이고요. 임플란트는 전형적인 고령화 수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기관은 그 속에서도 덴티움의 4거래일 연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일종의 카지노 주식이죠. 제주도에 있는 하이아트에 롯데관광개발이 개발 참여를 했고 여기에 중국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엄청난 규모의 카지노가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봤었죠. 요즘 외국인 순매수 특징지도를 보면 네. 카지노 관련 주식들을 순환매로 사고 있는 듯한 네, 그렇죠. 모습이고 뭐 일단 뭐 리오프닝 관련된 뭐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덴티움을 산 걸 보니까 또 의료 장비 주식들도 차례차례 하나씩 네, 사고 뭐 있어요.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어제도 네. 루트로닉을 사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현대로템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리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 외국인의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에서 어떤 걸 탑픽으로 꼽으셨습니까? 네, LNF 못 꽂았습니다. LNF 뭐 최근에 뭐 계속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걸로 뭐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공장이 일단 9월 달에 이제 신설에 관련된 게 이제 보류가 되면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지만 뭐 어차피 이제 미국 내에서 해당 기술을 뭐 넘어갈기 위한
이제 보안조치 미흡 때문에 지금 뭐 건설이 분승인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만 보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미국 내에서 건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니켈 관련된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뭐 이게 설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 뭐 여러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이제 완성 업체들이 진출하게 되는데요. 관련된 공급은 충분히 뭐 이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미국에서도 뭐 IRA 법안 때문에 관련된 이제 미국 내의 공장 건설이 필수적인 상황이다라고 보면 아마 정부에서도 관련된 재심의가 뭐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재심의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건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뭐 6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외국인이 한 5만 6천 주 정도 지금 순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 일주일간의 연기금 사모펀드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어느 정도 뭐 주가상으로 봐도 나쁘지는 않는 그런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22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5만 원, 손절은 20만 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적 공매도 잔고 2위가 LNF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공장이 신설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그런 이슈가 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만약 뭐 미국 내 공장이 문제없이 건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런 공매도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에서 보면 이제 쇼커버리징이 들어온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간밤에 나스닥 중심으로 큰 폭의 오름세가 나와서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LNF였고요. 기관 순매수 특징주는 뭡니까? 네, 그 중에서 원익 QNC 보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최근 이제 반도체 시장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뭐 관련된 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이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용 이제 쿼츠웨어를 이제 제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쿼츠웨어라고 하면 반도체 이제 석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글로벌 이제 시장 점유율 이제 25%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반도체형 쿼츠웨어는 이제 소모품 부품으로 해서 6개월에서 3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시각 공정에 있는 그런 이제 쿼츠 같은 경우는 거의 매달 교체를 해야 될 만큼 이렇게 교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에 지금 공장 증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이 내년 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지금 평택 공장 내에 지금 매출이 아마 내년 상반기서부터 아마 발생이 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엔 아마 올해보다는 좀 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다라고 해도 반도체가 계속 생산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소모품은 계속적으로 이제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공장이 뭐 문을 닫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뭐 생산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다른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수익 흐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이후에 7거래일 동안 기관이 23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같은 기간 뭐 연기금도 1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뭐 사모펀드도 8만 주 가까이 매수했으니까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매수 가격은 뭐 전일 종가 수준 2만 6천 원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만 9천 원, 손절은 2만 원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익 QNC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사모펀드가 순매수한 종목의 특징도 점검하겠습니다. 사모펀드는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은행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DS 투자증권은 은행 업종에 대해 연말 배당 플레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현재 매력적인 금리를 감안했을 때 당분간 고원가성 예금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모펀드는 은행 테마에서 제주은행과 의류금융지주에 집중을 한 모습이고요.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어제 화장품주들이 올라왔는데요. 사모펀드는 그중에서도 LG생활건강과 또 아모레퍼시픽에 주목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사모펀드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역시 사모펀드 순매수 특징주들을 보니까 앞서 우리 대표 배당주라고 얘기했던 우리금융지주도 있고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대표적인 또 중국 소비 수혜주들인데 네, 사모펀드가 그렇죠. 관심을 가졌네요. 제주은행이요. 네. 어제 주식시장에서도 급등세를 이틀 연속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좋겠어요? 일단 뭐 제주은행 사이즈가 좀 작다라는 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주인이 이제 마땅치 않다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그래서 뭐 가끔 이제 M&A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이제 기대감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긴 하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탑픽입니까? 네, 오늘도 뭐 그 사모펀드 관심주도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뭐 에코프로입니다. 뭐 에코프로 관련돼서는 뭐 많이 분들이 이제 얘기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일단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작년 매출이 3배 그다음에 영업 이익도 뭐 3배 넘게 올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주회사다 보니까 계열사에 대한 이제 성장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이에 비해서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BMB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1조 정도 되고요.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지분율을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5조 2천억 정도의 이제 평가를 이제 에코프로 BMB에서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회사의 어떻게 보면 평가 금액이 시가총액보다 더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지금 뭐 에코프로의 이제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지금 2차 전지에 특히 이제 양극재로 상당히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런 계열사들의 관련된 이제 평가도 좀 재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따라서 아직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좀 더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사모펀드가 4거래일 동안 16만 5천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3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 그다음에 연기금도 지금 5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수급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뭐 14만 원 정도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6만 원, 손절은 12만 5천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 실적도 잘 나오고 뭐 배터리 부분 때문에 최근에 최고가 15만 5천 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52주째 신고가. 네. 그렇죠. 네, 자 에코프로 사모펀드 특징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